몰카가 문제라면서 오히려 몰카를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일사이프 강다솜입니다. 최근 논란이 된 연합뉴스의 한 보도. 교복 입은 여학생 찍는 몰카범을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교복 입은 여학생을 몰래 찍고 있어요. 그것도 아주 선정적으로요. 이 논란은 해당 학교의 학생이 트위터에 직접 문제 제기를 하면서 더 커졌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연합뉴스에 물어봤습니다. 네, 그 저희가 다 거의 촬영한 겁니다. 그 헌인에 나온 그 당사자들이랑 촬영 협의가 되어 있었던 건가요? 아니죠. 그 문제 제기하신 분들하고 통화해가지고 원본하고는 다 내렸는데 이게 뭐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기사를 내리기 시작하는 모습. 과연 올바른 자세인가요? 그런데 MBC 역시 문제예요. 휴가철 몰카 조심하라면서 비키니 사진 찍고 지하철 몰카 조심해요 하면서 다리 사진 찍고 도대체 뭘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죠? 그런 기사에는 늘 그런 그림을 붙여왔으니까, 늘 그려왔으니까 괜찮은 건가요? 제가 힘은 없지만 MBC에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이번엔 퀴어 문화 축제입니다. 작년 퀴어 퍼레이드 비 엄청 왔는데도 5만 명이나 참여했잖아요. 근데 그거 알아요? 퀴퍼 열리면 참여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. 진짜요. 실제로 경찰서가 증명해줬어요. 퀴퍼에 참여하는 인원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8배나 많다고요.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.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는 서울광장 바로 앞 대한문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단체 국민대회가 열리고요. 또 다른 개신교 단체인 홀리라이프와 건전신앙소호연대가 청계광장과 서울파이낸스 앞에서 탈동성애 인권운동 행사를 개최합니다. 이 정도면 뭐 퀴어 문화 축제를 더 큰 행사로 만들어주는 거 오히려 반 퀴어 단체들의 참여 덕분 아닌가요? 근데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? 역효과? 멘부커상 다들 아시죠? 한강의 채식주의자로 많이 알려졌잖아요. 그런데 이 상의 왕중왕전이 열렸습니다. 역대 수상작 중에 최고의 한 작품을 뽑는 건데 영화로도 제작된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선정됐어요. 근데 이 선정 방식을 가지고 논란이 있더라고요. 우선 심사위원들이 수상작 중에 5개를 뽑아서 인터넷 투표에 붙였어요. 그 투표에 독자 9,000명이 참여했고 1등한 작품이 왕중왕이 된 거죠.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최고의 문학상을 인기 투표로 뽑느냐 하면서 지적하는데요. 멘부커상은 세계 문학상 3대상 중 하나잖아요. 독자들이 인기 투표한다고 해서 그 권위가 떨어지는 건 아닐 텐데. 50년에 한 번쯤은 난 이게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전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제일 좋았어요. 한강 작가님 문화서색 출연해주세요. 한 번만요.